오늘 요리 주제는 그 제철 음식을 그 오랫동안 그 보관해서 드실 수 있는 장아찌 종류로 했습니다. 사철 음식이라는 것은 그 가장 큰 특징은 오신채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. 그거를 대신한 달래 같은 이런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열이 올라가는 이러한 여성식품을 안 먹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은 사찰 음식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만드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많이 하래요, 스님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네. 무더운 날씨만큼 더 따끈따끈한 세 번째 레시피가 나왔습니다. 보셨죠? 네. 오늘은 제가 좀 그 여기 20개 해놨지만 제가 좀 많이 해놨어요. 왜 대추가 자라서. 물부터 장아찌 물부터 먼저 끓이시고요. 고기 한 김 씻기셔야 되니까. 그리고 막국물. 예, 막국물도 먼저 끓이시고요. 예. 저는 자, 하셔서 자연 건강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사찰 음식은 대추 두부 완자 절임과 그리고 풋토마토 장아찌입니다. 뭐 우리가 집에서 평상시 하던 그런 이런 양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이 아니고 이건 좀 담백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좋아요. 넣다가 흘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아예 안 넣는 게 더 낫고요. 오늘 요리 다들 너무 맛있고요. 지금 참가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색깔 자체가 컬러 테라피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만 봐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요리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